얼수 혹은 박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에피소드에서 지슬들이 만들어내는 실이 중간 수풀로 전달되고 중간 수풀에서 만들어내는 실이 다시 하 수풀로 전달되잖아요. 그럼 하 수풀은 최하위 수풀로부터 받아오는 모든 실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부터 또다시 하나의 해실을 만들어냅니다. 하 수풀이 만들어낸 해실을 다시 불특정 다수의 지슬들에게 임의로 선정해서 보내주게 돼요. 그걸 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을이라고 하는 시그널은 뭐 초당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분당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당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지슬은 어떻게 되나요? 모든 지슬은 아니에요. 지슬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한 수풀로부터 을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게 되고 이 을은 한 수풀이 만들어낸 해시입니다. 그렇죠? 그 해시를 자신의 실에 꼬아서 새로운 실로서 만들어내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자,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지슬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데이터. 지슬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. 글의 이벤트의 주체예요.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지슬입니다. 이 지슬들은 어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혹은 다른 지슬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만들어서 그 해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.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전 해시와 새로운 이벤트의 내용을 결합해서 또 해시를 만들고 또 해시를 만들고 해시를 만들어 나가요. 그 해시를 중간 수풀로 전달하죠. 그 중간 수풀로에게 계속해서 전달합니다. 1초에 한 번씩 전달할 거예요 아마. 1초 혹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중간 수풀로 전달하죠. 그 중간 수풀은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이 관할하는 지슬들로부터 받은 해시들을 모아서 거기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서 다시 한 수풀로 전달하게 되죠. 그럼 한 수풀은 중간 수풀들이 전달해오는 해시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모아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냅니다. 그 만들어낸 해시를 다시 랜덤하게 선택된 지슬들 중에 일부에게 보내줘요. 그게 을입니다. 그죠? 그럼 을은 어떻게 되나요? 을은 한 수풀로부터 받은 해시와 자신이 만들어낸 해시를 결합해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고 그 해시를 중간 수풀로 전달하고 한 수풀로 전달합니다. 이렇게 순환한 되도록 되어 있어요. 해시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죠. 그것을 한 수풀이 보내주는 신호를 을, 그 신호를 받아서 지슬이 중간 수풀로 다시 보내는 것을 수라고 표현합니다. 을과 수, 서로 박자가 맞아야 돼요. 1초에 한 번씩 을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수가 발생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단지 해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이터, 한 수풀의 파블릭키도 같이 전달해요. 한 수풀의 파블릭키가 수에 전달되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